안녕하세요. 안녕. 예땅. 너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왔죠. 저도 보고 싶었어요. 다들 이제 저를 반겨줄 때 예떵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주네요, 그쵸? 예떵 되게 저랑 잘 어울리죠? 진짜 제 주변 사람들 다 저를 예떵이라고 다 부르는 것 같아요. 예떵, 예떵, 예지야, 예지야, 예지야라고 부르시는 거는 매니저님들? 예지야, 예지야. 예지야라고 막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부모님도 예지라고 안 부르고 부모님은 이제 찌야 찌야 이러고 찌 아니면은 예땅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멤버들도 다 예땅이라고. 맞아요. 멤버들도 다 예땅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미찌도 많이 친근해진 거죠, 저랑. 이제 그대들의 일상에 내가 스며들은 거지. 지금 시간이 조금 늦긴 했죠? 9시 12분? 하루가 진짜 빨리 갔어요.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하루가 빨리 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배운 일본어 알려달라고요? 저 그래도 공부 좀 많이 해서 저번보다는 아는 게좀 많아지긴 했는데, 다베모노 쿠다사이. 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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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코. 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얘 곰돌이가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체령스 곰돌이거든요. 기울어지있어.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지? 오전에 운동을 갔다. 오늘 오전에 운동을 갔습니다. 거의 눈 뜨자마자 간 것 같은데. 거의 참교육을 받고 왔죠. 이게 오랜만에 진짜 지금 운동을 시작한 지 다시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이제 갔는데 오랜만에 그 이제 복근 운동을 했어요. 오랜만에. 항상 그 돌아가거든요. 오늘은 뭐 팔, 오늘은 어디 뭐 다리 언제는 이런 식으로 막 좀 돌아가면서 하는데 복근을 하는 날에 제가 와 진짜 제 인생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어요. 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통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막 하는데
제가 막 진짜 곡소리 내면서 막 쌤한테 진짜 쌤 이러면서 막 으윽 하면서 하는데 선생님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제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했나 싶어가지고 내이 정도도 못 참고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나 싶어가지고 되게 좀제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운동 좀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춤이랑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춤을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뭐 운동이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되긴 하지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같은 거를 이제 춤을 처음 배우면 뭐랄까 그 동작이 이제 낯설잖아요. 안 해봤던 동작들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막 운동한 것처럼 힘들고 땀도 나고 되게 힘든데 이게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은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만큼 그 전만큼 막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이 그렇게 막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인 거죠. 그래서 운동을 따로 해야 이게 체력이 좀 체력 증진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운동을 열심히 하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어떤 노래에 중독되었습니까? 저 요즘에 카밀라 카베요님 노래 진짜 많이 듣고 있는데 거의 셔플로 듣고 있는데 노래가 너무 다 좋더라고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새삼 노래가 너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멤버들이 알려준 노래인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밤밤이라는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 그거 요즘에 하루에 거의 10번씩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지에게도 추천할게요. 어제 류진이가 알려줬는데, 맞아요. 류진이랑 이제 멤버들이랑 그때 같이 알려줬어요. 저만 모르고 있는 노래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나도 알려줘 하다가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얘 브이앱을 하면 얼굴이 자꾸 이렇게 갖다 대게 돼. 이렇게 하면은 댓글이 잘안 보여. 저녁은 맛난 거 드셨나요? 펌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길어졌쥬? 내일 중학교 시험 봐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시험은 매일매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 오고,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또 중간고사 오고. 거의 시험의 연속이죠. 아니, 우리 학생이 미치도 얼마나 지치겠어. 그쵸? 그쵸, 진짜 지치죠. 근데, 그래도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도 시험의 연속이죠. 그쵸. 오히려 학교 시험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요즘 중독된 노래라고 해서 생각난 건데, 원래 옛날에 들었던 노래가 요즘 다시 들리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알고 있었던 노래가 요즘 다시 들리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인걸? 사랑인걸? 요즘 엄청 흥얼거리는 것 같아요. 전 또, 저희 부모님이 발라드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래도 좀 옛날에 나왔던 발라드 노래들 진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아기 때부터 가사의 뜻도 모르고 막 이별 노래 이런 거 진짜 많이 부르고 그랬었는데. 지워봐도 사랑인걸 그걸 누구 노래더라? 그 원곡은 모세님? 모세 선배님.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저 진짜 완전 어릴 때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더라고요. 막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아, 전압을 이쁘게 불러달라고요? 전압 볼티지요? 전압. 지리지리 키쿠에 데코르와 파이얼럼. 아니, 그거, 뭐지? 그게. 그게 뭐지? 미찌가 그 파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뮤직비디오가 이제 나왔잖아요.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다 같이 봤어요. 뮤비 나왔을 때. 근데 다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찌리찌리 키쿠에 체크 거기 부분이 제가 처음으로 그차 앞면 유리가 이제 감독님이 차 안에 계시고 제가 그 밖에서 좀 이렇게 액팅을 하는 너무 신기했던 거죠, 구도 자체가. 그래서 처음 해보는 그런 구도였는데 제가 거기서 제스처를 굉장히 뭔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거기 이제 각도랑 이런 게또할수 있는 제스처가 좀 가까이 붙어야 예쁘게 나온다고 하셔서 저는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할수 있는 제스처를 다한것 같은데 이게 테이크를 여러 개 가니까 이게 막그이 동작을 좀 비슷하게 여러 번 찍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컷돼서 나왔더라고요. 이 연결이 아니라 이쪽에 있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네번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그걸 보고 엄청 놀리는 거예요. 아니 놀렸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너무 약간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약간 어 저렇게 나왔구나 했는데 이제 멤버들이 맨날 저한테 와서 찌리찌리 키쿠에 테쿠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걸로 몇번 놀림을 당했습니다. 놀림? 놀림이라고 하기보다는 장난을 많이 쳤죠. 지리지리 키쿠에 테쿠라 뭔가 붙잡고 해야 될것 같아. 뮤비를 아직 안 봐도 모르겠어. 이치 팬 동근이 이름도 이치 팬이면서 아직도 못 보셨다고요? 동근이 당장 가서 보세요. 볼티지에 있는 일본어 가사 어려웠어요? 일단 당연히 외국어니까 어려웠죠. 어렵고 발음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제 녹음을 해야 그 가사 전달이 또 되니까 엄청 디테일하게 발음 세는 거 하나로도 뜻이 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되게 잘했다. 근데 가사가 좀 아쉽, 그 발음이 좀 아쉽다. 이제 싶으면은 다시 또 가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녹음하기 전에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지 막 조금 어렵습니다. Like a dynamite. 해가 제자라 조멸한 나이 My senses 매자매자요니 귀신 소리 난것 같아 범죄인이 감샘 바크하츠 마이 보디샵 한나 판노라마 그거 이제 오늘인가? 우리 미찌가 스파이스 노래 조금 나왔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스파이스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참고 있습니다 하루에 볼티지를 30번 들으신다고요? 근데 볼티지 되게 에너지 엄청 좋지 않아요? 솔직히 에너지가 되게 노래 자체가 주는 그 에너지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있지스러워요, 되게. 저희도 듣자마자, 아, 정말 있지 데뷔곡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뮤비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춤도 굉장히 예뻐요. 아직 춤이 전체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춤도 굉장히 좋아요. 아, 그 일렬로 쭉 서서 하는 부분 너무 좋아요. 혹시 이건가? 맞죠? 이 비장하게 걸어가는 저희도 여기 되게 뭔가 저희 되게 비장하게 걷기는 한데 보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약간 백설공주의 일곱 난쟁이들 같은 그런 느낌? 저희 되게 비장하게 앞에 이렇게 사람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약간 뽀짝해가지고 저희도 모니터링 하면서 되게, 우리 되게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귀엽다, 이러면서. 그거 보고 저희도 좋아합니다. 미라이요, 매자스 노. 아우, I wanna see you burn up. 제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 킬링 파트라기보다는 아오가 저는 되게 그 노래 처음 가이드를 받았을 때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오! 생각보다 녹음하면서 몰랐는데 못 긁는 거를 좀 하더라고요.
무궁무궁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긁어봤습니다.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 저는 오늘이 며칠이지? 한 얼마나 남았냐? 1, 2, 3, 4, 5, 6, 7, 8, 9, 10. 저는 13일 후에 행복할 예정이에요. 13일 후에 그날은 무조건 행복할 예정입니다. 와, 신기하다. 나도 그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질 예정인데. 맞아요. 그날은 우리가 행복해질 필요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꼭 보러 와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코로나 부셔버려. 누가 좀 부셔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셔줬으면 좋겠긴 해요. 왜 웃기지? 지금 수업 들으면서 수업? 과학 하면서 브이앱 듣고 있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되게 멀티 능력이 좋으시네요. 저는 정말 멀티 능력이 좋지 않아요. 졸업사진 포즈 추천해줘. 졸업사진이요? 졸업사진은 일단 제가 추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멤버들 졸업사진 보면 다한 손을 이 포즈가 한세 명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되게 자신감 있는 포즈였나 봐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 포즈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포즈 막상 시간 지나고 보면 그렇게 막 예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포즈는 비추천하고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뭔가 포즈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표정으로, 얼굴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예쁘지 않을까요? 아, 지리지리 포즈 하자. 와, 그러면 안 돼. 그거 너무 흑역사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스파이더맨은
지리지리 키코에.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요즘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아 이제 저 지금 졸업사진 이제 슬슬 찍나? 이제 슬슬 찍겠죠? 그럼 그냥 카메라 보고 정색보단 웃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좀 가끔씩 생각이 드는 건 치아가 보일 정도로 활짝 웃을 거리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그게 있었네요. 졸업할 때, 그때 한참, 제가 딱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연습생이 합격이 돼서 이제 들어갔는데, 딱 시작은 1월 4일에 했지만, 그 계약 이제 과정이 있고 또 준비 그게 있으니까, 아, 1월 4일에 해도 어쨌든 졸업식이 2월? 그, 다음 해 2월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막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졸업사진을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그 이제 뭐 이름이 뭐 오류가 났는지 그런 거 좀 확인을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그걸 체크를 못했더니 제가 이름이 하나 한 페이지에 하나가 황예지가 아니라 홍예지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다행히 황예지로 나왔지만 그 약간 반신샷? 거기에 이제 밑에 홍예지라고 있더라고요. 홍씨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설마 오류가 나겠어? 했는데 났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들이 기억해주겠죠. 제가 황예지였다는 거를. 뒤에 있는 곰돌이 이름은 뭐냐고요? 체령이 인형 중에 크리미는 아는데 쟤는 모르겠어요. 크리미라고 그 토끼 있거든요? 토끼 인형이 있는데 그 여기 이사 오기 전 숙소에 같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크리미가 실종됐어요. 제가 봤을 땐 집에 간걸 수도 있어요. 갔을 수도 있어요. 크리미 주인이 나옵니다. 크리미는 어디가 있어? 뭐라고? 너의 크리미는 어디 있어? 크리미가 뭐야? 크리미가 뭐냐니? 너의 친구 청이? 아니 청이 말고 그 토끼 인형 전 숙소에서 살 때 너 나한테 소개시켜줬잖아. 그 친구 본집에 있어. 아 본집에? 크리미? 제 이름이 뭐야? 오토. 오토였어? 오토래요 여러분. 오토 안녕. 인사도 못했네. 안녕하세요. 영채입니다. 오토 처음 알았네. 안녕 오토. 피스 사인 좀 해줄래? 사인? 피스? 이건가? 근데 또 피스 좋아하죠. 피스. 네일 디자인은 항상 언니가 정해요. 네일? 지금 네일 안 했는데. 근데 대부분
거의 음악 방송에서 보이는 디자인은 제가 항상 고르죠. 제가 또 네일 아트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근데 지금 손톱 안 건든 지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해.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한테 결혼하재. 표정 봐. 신중해야지. 뭐라고? 결혼은 신중해야지. 아니. 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랍니다. 아 지금 표정이 너무 웃겼어. 왜? 표정이 어땠는데? 나 어떻게 대답해줘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 근데 아 너무 웃겼다. 맞아요, 여러분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해야죠. 아 너무 웃겨. 가장 자주 옛덩이라고 부르는 멤버는? 류진이가 예지 언니라고 하는 거를 못 본 것 같은데. 그, 저를, 그 다른 사람에게 제 얘기를 할 땐 예지 언니라고 하는데, 뭐, 아, 예지 언니 어디 갔어요? 뭐, 예지 언니 밥 먹어요? 이런 거는 들었는데, 저한테는 주어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그냥 옛땅? 부를 땐 옛땅,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희는 주어를 생략하고 얘기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언니 아니면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른다기보다는 그냥 주어를 생략하고 그냥 그 사람을 쳐다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채령이가 지금 로션을 바르고 있습니다. 아, 채령이 피부에 바르는 거 너무 생생하게 들리네. 되게 이렇게 바르는 거 너무 신기해. 따따따따, 그쵸. 잘 들리죠. 일상 소리입니다. 형광등 자동으로 켜지는 거 해결했어요? 해결됐지? 그래? 나는 여기 7시 29분인가? 있었던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제가 진짜 그거를 격리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얘가 그리고 계속 그 일주일 내내 숙소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정확히 7시 20분? 한 3번은 그냥 아 되게 저녁마다 켜진다 이러다가 한 4일차 때부터 아 이거 되게 시간이 일정하게 켜지는구나 해서 지금 몇 시죠? 바로 7시 20분. 그래 내일 7시 20분 딱 기다려 이러면서 제가 대기를 딱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7시 20분에 진짜 켜졌어.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근데 그냥 그 이후로 아무 버튼이나 막 눌러봤거든요. 이게 되게 버튼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하나 눌렀더니 그 뒤로는 안 켜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베개 새로 샀어요?
저 베개 새로 샀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베개 엄청 많은 거? 거의 지금 베개 주스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 계속 인터넷을 보면서 다음은 어떤 베개를 가져와야 될지. 아직 저에게 찰떡인 베개를 찾지 못했습니다. 되게 애매해요. 뭔가 어느 날은 이 베개가 되게 편한데 어느 날은 딱딱한 게 되게 편하고 이게 매일매일 달라서 베개를 한 3개 사두려고요. 아직 찾고 있습니다. 나 베개 4개잖아. 베개 4개야? 그렇네. 맞아, 베개 이거 진짜 저는 잠은 정말 중요한 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채령 언니 오늘도 반신욕 했어? 네. 저희 둘은 반신욕 진짜 거의 안 하는 날이 드문 것 같아요. 거의 매일매일 하는 것 같은데. 반신욕이 되게 건강해졌습니다. 포켓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오랜만에 급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초코롤? 초코롤 그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 학교 다닐 때 초코롤만 먹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어. 제일 단게 초코롤이지. 맞아요. 제일 뭔가 촉촉하고 맛있어요. 나야? 아 진짜? 태영아, 응? 오늘 하루는 행복했어? 나? 응. 그럼 행복해서 함께하네. 그렇구나, 나도 있지와 함께라서 행복해. 채령이가 원래 저를 예똥이라고 안 불렀었는데 요 근래 채령이도 저한테 예똥이라고 종종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가? 응. 원래는 진짜 너가 아예 별명을 안 불렀었는데 너가 가끔씩 그 튀어나올 때 있어. 예똥이라고. 그렇습니다. 리아도 예똥이라고 안 한다. 예지야, 예지야. 리아는 예지야라고 하는 것 같고 유나가 요즘에 예똥이라고 많이 하죠. 예지언니 반지 좋아. 이거 자랑하려 했는데 짠. 귀엽죠? 이거 자세히 보면 다리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진짜 막 각인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여기 안에다가 예지라고 썼는데 보이시나요? 이거 얼굴 막 가려야 되나? 안 되네. 예지 어쨌든 썼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씻으러 가야 되는데. 슬슬 씻으러 가야죠, 저도. 내일 또 이제 일찍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잠깐 우리 위치랑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너무 그래도 오랜만에 와서 좋네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제일 좋아하는 향수? 제일 좋아하는 향수. 그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알게 된 향인데 한번 아 맞다 그때 대상포진 걸려서 입원했을 때 엄마가 옆에서 이제 씻고 나서 몸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였던 향을 근데 그 향이 너무 좋아서 평소에 그리고 엄마한테 났던 향? 되게 포근하고 예쁜 호불호 없는 그런 예쁜 향이길래 제가 엄마한테 그 향수를 달라고 했는데 되게 향도 너무 좋고 가성비도 너무 좋고 그거 뿌릴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서 그 향이 제 인생 향수인데 한번 샤샥 그 시크릿 블라썸이라고 있어요. 어디 건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시크릿 블라썸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몇 년 내내 계속 쓰고 있습니다. 몇 년 한 거의 이제 6년? 이제 쓰고 있는 향수인데 그게 제 인생 향수인 것 같아요. 물론 한참 향수에 꽂혀가지고 이것저것 사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향수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을 되게 기억하기 좋은? 저는 그래서 이 향수를 뿌릴 때마다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서 그리고 이걸 뿌리고 다닌 이후에 또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뭔가 이 향 나면 예지다 아니면 뭐 예지 향수다 뭐 제가 왔던 거를 좀 아는? 그런 게 되게 왠지 모르겠지만 괜히 존재감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중에 위치도 한번 맡아보세요. 향 되게 좋아요. 예지향 맞아요. 되게 예지향 난다 이런. 옛동 새우 좋아하세요? 저 새우 좋아하죠. 새우 좋아하죠. 저는 해산물 다 좋아합니다. 이제 슬슬 가야 해요, 여러분. 진짜로 가야 돼. 오늘 그래도 짧게 44분이긴 하네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빗지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이제 시간 되면 자주 올게요. 잘 자요, 믿지. 수고했어,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안녕. 잘 자. 바이.